네, 팽면의 유생들입니다. 지금 수정. 자, 안녕하세요. 브리더 알약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팽면 브리딩에 성공해서 네, 그 소식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팽면 브리딩 준비 과정과 그다음에 팽면 유생들 영상까지 오늘 담아 보도록 하겠고요. 네, 3주 연속 팽면 영상만 보셔서 천천히. 지루하셨을 텐데 다음 주 이제 팽면 올챙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생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보러 가실까요? 자, 고고씽! 자, 팽면을 브리딩 현장입니다. 매번 쌍이 바쁘죠? 자, 이번에 얘들의 쌍 선정을 진짜로 못했어요. 알비노끼리 붙어야 되는데, 알비노는 다, 지금, 스트로베리는 블루팬텀이랑, 그냥 알비노는 브라운이랑, 또, 그린 놈은 알비노랑. 아, 이놈들도 참, 짝 선택하는데, 뭐 지들이 마음에 드는 애들이랑 하라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내가 뭐 도와줘서 짝을 지어줘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지들이 직접 꼬셔가지고, 지은 짝끼리 한번 짝짓기를 하라 했었고요. 근데, 오, 6마리를 넣었는데, 6마리가 다 포접을, 짝을 맞은 나서 포접을 하네요. 애들이, 수컷들이 이번에 일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좋은 소식 있길 바라면서, 자, 팽면 브리딩 영상도 이제 즐기셨을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팽면 브리딩 영상입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다 마치도록 할게요. 아니다. 영상을 마치는 게 아니라, 결과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팽면의 유생들입니다. 지금 수정률이 생각보다 높게는 안 나왔어요. 한 수정률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됐고, 수컷이 조금 미숙한 탓이겠죠? 다음 때는 더 수정률이 높길 바라야죠. 자, 위에서 보시면은, 네, 부정란들 가득 보이시죠? 지금 모양이 안 변한 건다 부정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생들 헤엄치는 거 보이시죠? 이제 거의 올챙이 상태예요. 이제 한몇 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올챙이로 변할 거고요. 자, 귀엽죠? 올챙이들 헤엄치는 거.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완전히 올챙이들 된 애들로 팽면 영상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 다음 영상은 이제 뭐 등강류라던가 다양한 또 새로운 동물들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다들 감사합니다.